35번 중급 문제는 이렇게 가는 거지. 가에서 fx-gx가 중근 2를 갖는다. 자, 식을 이렇게 세우시고 여기서 f3은 3이고 g3이 5. 요게 주어졌으니 양변에 3을 대입하는 거지. 3 대입하면은 3-5가 3 대입해서 a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. 알겠지? 그러면은 이제 따라서 fx-gx는 마이너스 2에 x-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,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고.